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요, 오늘의 인터뷰가 너무너무 뼈가 아프다는 거죠. 예, 가장 지금 여지껏 히어로 센터에서 펼쳐졌었던 세레머니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귀찮 그런 그 세레머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네. 가장 도발적인 세레머니가 아니었나 싶어요. 왜냐면 네. 김창희 선수 한번 그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손짓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가서 그냥 껌찍껌찍 뛴 적은 처음이거든요. 네. 자, 왜냐. 역전 중이었거든요. 1대0으로 끝나, 3대0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. 예, 예전에 상대방의 도발에 속이 상했었다면은 네. 바로 이렇게 경기에서 승리.